우리 여기 기주 기주를 보니까 이 점을 본다는 것도 점이지만은 너무너무 불쌍해. 불쌍하고 왜 불쌍하냐 하면 본인의 사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인간이 덕이 없고 부모의 덕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은 부모자를 모를 수도 있고 고아로 살아온 어떻게 사주팔자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주팔자 부모의 덕이 없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피부치 내 형제지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야. 벌써 오르면 어떡해요. 자, 그런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 부모 덕이 없어서 부모자하고 일찍 떨어서 고아로 살아서 누가 어디 고아원 생활은 안 한 걸로 보여. 고아원 생활은 안 했지만 남의 손에 이 손으로 저 손으로 옮겨 다니면서 컸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남의 식모살이 있다고 봐야 돼. 네. 응? 네. 그게 부모자라고 본인이 가고 어디로 양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리절리 떠맡겨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식물살이 하고 많은 어떤 그 고력을 겪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본인이 지금 보니까 부모의 덕도 없는데 남편의 덕도 없어. 그러니 본인은 한 가정을 못 지켰던 게 분명하고 이혼을 했든지 그랬을 거야. 맞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남편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 아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앉으면서 그 남편자가 분명히 죽었다는 거야. 맞아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남편자가 한이 많고 원이 많은 자라고 그래. 이게 인간구실을 못하고 갔다고 그랜다. 인간구실을 못하고 가고 가고 나서 보니 지금 이혼을 해갖고 다른 여자하고 살았겠지 분명히. 그렇지. 근데 가고 나서 보니 그쪽으로 자식이 없을 거고 분명히 이쪽에 자식이 있을 거야. 그래 놓으니 자식이 있어 놓으니 죽고 나서 보니 다 그게 원이 되고 한이 되고 자식한테 못한 것이 마누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한테 못하고 간 것이 더 한이고 애기 어렸을 때 헤어졌는가 봐. 애기 어렸을 때. 다섯 살 때. 그치.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자 애기 아빠야. 애기 아빠의 지금 이 저기를 떠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인간구실을 못하고 산 게 뭐냐면 일도 안 하고 배짱이야. 배짱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 것처럼 그런 영가로 보인다. 이렇게 술도 먹고 뭐 하고 나쁜 짓만 그냥 하다가 눈 뜨면은 아침이고 눈 감으면 밤이야. 이렇게 간 자인데 그 애들 아빠의 좀 어떻게 보면 한이고 원이 많이 져서 내가 봤을 때는 자식자가 아들 있어? 그 아들이 온전치 못할 거로 나와 분명히. 지금 계속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애기 학교 안 가지? 그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제가 학교는 이게 아파서 안 간다고 그래? 머리가 어지럽고 여기 다리가 아프다고 팔이 계속 아프다고 저리다는 거고. 저리다 그렇고? 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 아이의 어떤 작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아버지의 어떤 그 작용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본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야. 요번에 처음 본 건데 저는 한 번도 돈이 안 돼서 못 봤거든요. 못 보다가 아는 언니가 그 저기에서 소개해줘서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지 뭘 보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야. 근데 자 그거는 잘못된 소리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인은 이런 길을 갈 사람이 아니야. 못 가. 그거는 본인이 어떤 신을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죽은 자의 어떤 작용들이 본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자꾸 거기서 머문다는 거야. 그러니 봐봐. 남편이 아파서 죽었어. 맞아? 아파서 죽었으면은 뭐 병으로 죽었으면 뭐 암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은 뭐 보험료를 받든지 했을 거 아니야. 그 보험료는 그 여자분이 다른 여자 살던 여자가 다 챙겨간 거야. 그래 놓으니까
말하자면 자식한테 주고 간 것도 없고 뭣도 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쪽으로는 네, 자식이 없어 그 네, 여자한테는. 네, 네. 그러니까 본인과 자식과 네. 이 사이를 왕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원도 많고 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죽은 자의 손은 가시손이라고 그랬어. 네, 네. 죽은 자가 이렇게 만지고 이쁘다고 만지고 보고파서 만지고 하면 네, 네. 그게 아픔이야. 산 사람한테는 아픔으로 온다는 네, 네. 거야. 네. 그래서 자식한테 어떤 그런 작용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네. 지금 혼자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자식을 키우려면은 네. 뭐 어디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엄마가 직장을 네. 어디 하직장을 어디 오래 있지를 못해.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응? 네 맞아요. 이제 네. 내 맞아요가 아니라 본인이 봐봐 어디를 들어가면은 본인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 또또 네, 네. 또 어디 가서 일을 하려면 본인이 저기 뭐야 또 잘려 나오는 경우 네네. 그렇게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를 못한다고 네네. 그치? 네네. 근데 잘 들어야 돼. 그건 본인이 무당의 팔자고 무당이 돼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래. 본인이 내가 살아야 된다. 나는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라고 조금 절실해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땐 그렇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무당병이 아니라는 거야. 본인이 여기가 아프고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한 것이 네. 무당병이어서 아픈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본인을 관리를 못하는 거야. 응? 네. 관리를 잘 못하고 이런단 말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그래 놓으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본인이 답답할 거야. 네. 내 부모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네. 그치? 네. 그러니 내 조상을 얘기를 해봐야 본인은 몰라. 지금 나한테 뜨는 영은 오로지 본인이 아는 남편자밖에 안 뜬단 말이지. 네. 어? 네. 그 위에 조상을 얘기해봐야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야. 네. 이렇게 네. 답답한 명국이야 본인이.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남의 집에서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남의 집에 가서 민폐잖아. 네. 그 집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 제대로 일을 못하니 민폐가 되고 네. 그치? 네. 본인의 몸을 조금 먼저 추스리고 네. 몸을 조금 추스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 직장을 오래 갈 수 있는 데를 정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자식을 조금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 네. 또 왼수 같은 남편이야 본인한테는 그지? 네. 두 번도 보기 싫고 네. 죽었다고 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두 번 다시 와서 산다고 해도 싫은 남편이었단 말이지. 네. 네. 맞죠? 네. 그렇지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응? 네. 그 씨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 자식을 봐서라도 본인이 나중에 먼 날이 됐든 먼 날이 아니라 지금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 지금 다급하기는 하다 그런다. 아기가 네, 네. 마음을 못 잡는다. 네. 어? 네. 마음을 못 잡아서 어찌 보면 본인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부모의 덕도 없어서 고아로 살아서 여기저기로 근거내면서 살아왔는데 그럼 자식이라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도 애미를 떠난다 소리가 나와요. 어? 자식도 애미를 떠나서 지금 말하자면 집을 나가서 지가 뭔 짓을 하든 자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자식도 애미를 떠난다 이 소리가 나와. 네. 어? 네. 그러니 지금 본인이 이렇게 쉽게 점을 봐서 그냥 점만 봐서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답을 찾아야 돼 본인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그래도 착했어. 어? 네. 착하게 컸는데 이 변덕이 심해. 네네. 애기 자체가 어떨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개지랄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꼭 지 애비 같아. 네, 맞아요. 하는 짓이. 네네. 어? 네. 그렇잖아.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자식이어도. 네네. 어? 네. 그런 게 자꾸 변덕을 걸고 변사가 나 들어오고 본인이 그런단 말이야. 이게 본인이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자식이라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아무리 톡톡 털어도 돈 없어. 응, 돈도 없어. 나 그냥 어떻게 생활하는 것도 근근히 해간다고 봐야 돼. 네,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아들은 어찌됐든 조금 잡아놔야 돼. 지금 잡지 않아. 아들을 딱 이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 엄마 곁을 떠난다 소리 나와. 집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단 말이야.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고 있잖아. 그건 아파서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아니야. 하기가 싫은 거야. 네네. 가기가 싫대요. 학교 가기가 싫대? 네. 그런다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렇지. 네. 가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네. 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금 그 아이가 그래. 네. 그래서 집에서 그거. 그냥 게임만 해. 게임만 해? 자고 일어나면 바로 컴퓨터 켜서 게임하고. 그러니 조금 아이 어떤 작용을, 이제 원인을 아이가 왜 그런가 보면 조금 그래. 그 애비에 조금 그 내가 봐도 이렇게 남편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봐도 정말 본인한테도 못되게 하고 갔단 말이지. 네. 어? 네. 자식한테도 이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네. 어? 그래놔서 근데 이게 자꾸 자식한테로 왕래를 하는 걸로 보여요. 응? 죽기 전에 얼굴 보고 싶다 해서 얼굴 아기가 원망할까봐 이제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잠깐 의식 없을 때 아기 보고서는 바로 숨 넘어갔거든요. 아기 보고? 네. 아기가 손 응급실 같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고모 얘기 들으니까는 응급실 가서 이제 아기 손이 잡아줬는데 그러고 나서 아기가 나왔는데 30분인가 15분 있다 갔더라고요. 아기 보고? 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그 망자의 한을 조금 풀어주는 게 자식을 위해서 좋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엄마가 부지런히 벌어. 부지런히 벌고, 아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지금 학교를 안 가면 안 돼. 그럼 그 아이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야. 네, 네, 네. 지금. 어? 네. 아이가 몇 살이야, 지금? 지금 중학교 2학년. 근데 중학교 2학년 학교를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안 되지. 엄마가 데려다 주고 어떻게 오든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게을러. 그냥 저걸 어떡하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떡하지 해야지 엄마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움직이거나 이러지를 안 했다는 거지. 이제 학교 갈 시간 됐을 때 깨우면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 짜증을 내고 손질 내고 욕하고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봐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 그래도 엄마잖아. 그치? 네. 부모야. 내가 엄마한테 게으르다고 얘기한 소리는 바로 그 부분이야. 어떤 부모가 돼도 자식이 학교 갈 시간 되고 깨우는 거는 당연지사야. 그거는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때는 그 아이하고 싸우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네. 엄마가 끄지고 질질 끌고라도 학교를 가야 돼.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가서 죽는다 그러고 내가 지금 나갈 거라고 카타칼로 막 저 자해하고 그래. 지가? 네. 카타칼로다가 막 자해를 해? 네. 큰일 났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워서 이제 지가 숨질라면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거 또 그렇게 할까봐 겁나서. 무서워서 엄마가 못하는 거야? 지금 학교를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한 달 넘었어요. 오래 들어서 그렇지, 오래. 네. 네. 그제? 네. 그게 오래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아들이 오래하고도 오래 들어서 자꾸 더 심해지고 네. 응? 네. 오래 들어서 네. 더 심해지고 한번 가면은 또 안 가고 또 한 번 가면 안 가고 학교를? 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을 차리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네. 엄마 왜냐면 무서운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 아이가 네. 엄마가 얘기했을 때 벌써 자해를 하고 할 정도면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걔를 단둘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네. 엄마를 조금 우습게 안다는 거지.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네. 이게 지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조금 어떤 방법을 조금 취해야 되겠다, 이게 엄마는. 그치? 그리고 아들도 이렇게 해서 조금 방법을 취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제일 가장 큰 거는 그 망자의 어떤 작용이 가장 큰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엄마도 애 앞에서 노는 모습보다는 엄마가 어떻게 됐든 어디고 직장을 조금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내 생계나 이런 거는 빼고 가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 엄마 점을 본다고 해서 엄마 인생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엄마 점 보고 이래봐야 뭐 무당돼야 된다 뭐 아픈 거는 뭐 신병이다 뭐 이런 소리들 할 거란 말이지. 네네. 근데 내가 봤을 땐 절대 엄마는 무당을 못하는 사주예요. 네네. 무당 아니야. 네. 내가 말한 것처럼 몸이 아픈 거는 엄마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말한 건 엄청 게을러 보인단 말이야. 안 해.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그래. 몸은 몸도 그러고 기계도 그러고 자꾸 써야 돼. 응? 써야 돼. 이게 엄마가 그거를 이길 생각을 해. 내가 진짜 뭐 무병이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야. 네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네. 절대 아니에요. 또 애기한테로 그게 내려와서 애기가 무슨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니다고. 네. 그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애는 그냥 내 가정사. 그지? 엄마가 있고 아빠가 그렇게 돼서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왔던 거야. 그냥 말하자면 쌓여왔던 거고 어찌 보면 사춘기 애기의 어떤 그 혼란스러움에서 지가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것 뿐이야. 그게 신의 병이 아니란 말이야. 신병이로면 애기가 많이 아프고 이래야 돼.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뭐 일어나서 자위를 하고 이런 건 학교를 가기 싫어서 자위를 하는 거지. 신의 병에 있어서 신병 때문에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엄마. 어? 그러니까 자꾸 전화라든가나 뭐 어찌 찾아가서라도 점을 보고 하는 거는 안 돼. 아시겠어? 네네. 안 되고 그냥 자식 정신 차리게 공을 들이면서 사셔. 네네. 알았지? 네네. 그렇게 사시고 엄마도 좀 정신 차려서 사시고. 네네. 아시겠죠? 그렇게 네네. 하시고 뭐가 궁금하고 답답하면은 찾아와. 우리 법당으로 찾아와서 의논하고 살고. 네네. 조금 이렇게 방법을 찾으세요. 네네. 무슨 얘기죠? 절대 무당한 사주 아니니까. 네네. 아시겠지? 네네. 삼촌!